아, 지금이 그 2주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아,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내가 읽으려고 하는 내용은 맥아더 장군에 관한 얘기 같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은 19세기 후반 출생으로 1차 대전 때 이미 사단장이었고 한번 퇴역했다가 2차 대전 때 복귀해 6.25까지 현역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평양 전쟁부터 인천 상륙 작전 정도까지 알려져 있고 알고 보면 짬밥이 상상을 초월한다. 어느 정도 짬밥이냐면 영미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가 맥아더 옛 부관 출신이다. 이 맥아더가 군대에서 근무한 짬밥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차 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이미 맥아더는 사단장을 했었고, 그랬다가 한번 퇴역했다가 2차 대전 때 복귀해가지고 6.25 때까지 현역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가 맥아더의 이제 부관 출신이라는 겁니다. 부관이라는 건 이제 사위로 말하면 비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김일성을 만나볼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일성이 자신이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와의 만남은 없다고 말한 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 개신교도인 대통령은 이승만 포함, 윤보선, 김영삼, 이명박까지 총 4명인데 뒷사람들이 종파는 장로회인 것과 달리 이승만만 유일하게 감리회다. 이승만이가 나갔던 정동교회, 이승만이가 나갔던 정동교회는 소래교회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다. 아펜젤로가 세웠다. 이 아펜젤로도 뭐 내가 인간 탐구니까 아펜젤로도 어느 땐가 하게 되라고 봅니다.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인간 탐구래도 뭐 못합니다. 다 못합니다. 이 지구상에 인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인간 탐구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한 거죠.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는 일본의 아시아주에 경도된 박영호를 비롯한 친일파들이 많았는데 고종태위와 반로 활동은 잠깐만요.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는 일본의 아시아주에 경도된 박영호를 비롯한 친일파들이 많았는데 고종태위와 반로 활동은 일본이 의도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훗날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서 이때 박영호의 친일파와 손잡은 것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활동의 과오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박영호처럼 노골적인 친일은 아니었고 일본처럼 근대화를 이루자는 지일에 가까웠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활동했던 대한제국 초기 이승만의 성향은 친미자 지일이었으나 그후 반일로 전향하여 민영환의 대미 밀사로 활약하게 된다. 공휴일로 지정된 첫 종교 기념일은 개천절이다. 개천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자 그 이후로 크리스마스도 공휴일로 지정됐고 같은 논리로 불교계 요구에 따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공휴일로 제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독립운동가들 중 개신교 신자가 천도교 신자 다음으로 많았다. 당장 민족대표 33인 중에도 목사들만 10명이며 전도사, 장로 등까지 따지면 더 많다. 다만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데는 군 인사의 소외 진급 지체 등 개인적인 불만과 군의 파벌 및 비리에 대한 반감, 장면 정권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이 함께 작용했고 그 바탕에는 만주군 시절의 경험과 군국주의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이른바 5.16 군사정변의 주체들이 내세우는 국가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상당 부분 언어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설령 그들의 주장대로 무능한 민주당 정권에 들고 일어날 것이라 해석한다 하여도 5.16 군사정변이 합법적인 민주주의 정부를 전복하고 무력으로 권력을 탈취한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라는 사실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5.1 박정희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전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전번 시간에 내가 뭘 했습니까? 박정희와 이승만 관계를 전번 시간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원래는 지금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박정희와 이승만의 관계를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박정희가 5.16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그 정부가 이 윤보선과 장면 정부는 부테타로 세워진 정부가 아니거든요. 합법적으로 이 국민의 이 지지를 모아서 세워진 정부란 말이죠.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모아서 합법적으로 이룩된 윤보선 장면 정권을 불법으로 무너뜨린 사람이 박정희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박정희가 그 대통령이 되어서 뭐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점만은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다 해서 5.16이라는 게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5.16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정부를 불법으로 무너뜨린 행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박정희가 그 5.16을 일으킨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박정희와 5.16을 일으킨 세력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국가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쿠데타를 실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 이 박정희는 이남 자유당 시절에 박정희는 이 군에서 그렇잖아요. 그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라고 박정희가 그것 때문에 군대에서 숙청당하고 진급에서 누락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죠. 박정희가. 그래서 이 박정희가 남로당이었다는 그런 점 때문에 군에서 여러 가지 이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박정희가 불만이 쌓였던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불만이, 박정희의 개인적인 불만이 쌓여가지고 5.16을 일으키게 된 것이지. 자기네는 뭐 국가와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5.16을 했다. 사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죠. 응? 윤보선과 장면 정권이 들어선 지가 6개월 뿐만이 안 됐는데, 물론 윤보선 장면 정권이 세워지고 나서 신파와 구파가 민주당 내에서 막 하는 이렇게 싸움을 벌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고 하죠. 아니, 윤보선 장면 정권이 들어선 지가 6개월 뿐이 안 됐는데 그 6개월 짧은 기간 동안에 뭘 하겠어요? 당연히 갈등이 벌어지고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윤보선 장면 정권이 오래가면은 그 혼란이 잠재워지고 번영으로 이끌 수도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세워진 지 6개월 뿐이 안된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를 불법이 무너뜨렸다. 이거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하죠. 여기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우익 세력에서 이승만의 주요 업적으로 손꼽히는 토지 개혁조차 별 효과가 없었다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박정희 형 박상희는 독립운동에 몸담은 공산주의자였는데 미군정식의 좌파 충돌이 있었을 때 우파의 공격에 의해 죽었다. 박정희가 남로당에서 활동한 것도 사실 이런 배경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시정부 시절까지 포함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해수로 18년, 박정희 대통령이 16년으로 대통령직 자체를 역임해 본 사람 중에는 재임 기간이 상당히 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번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박정희와 이승만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박정희와 이승만 관계는 끝났고, 지금 한게 어떤 부분을 지금 얘기를 했냐면 여담에 들어가서 박정희와 이승만 관계도 끝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담은 다 끝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다음에 나오는 게이 이승만에 관한 어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에 관한 여담은 완전히 끝나고 한 파트는 끝났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파트가 뭐냐면 어록. 이승만에 관한 어록을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또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이 매빅 미니3입니다. 매빅 미니3라는 게 있는데 이게 딱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지거든. 이렇게 아주 작은 소형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물론 촬영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나 이것도 좋은데 이게 이제 이거는 망원 기능이 없어요. 그 내가 그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 드론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녹화해서 올린 거 보면 내가 드론한 지 오래됐다고 하잖아요. 감탄한다니까. 아, 뭐 이게 기계 특성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내가 감탄해. 나는 드론을 날린 지 오래됐어도 이 기계 특성 이런 건 사실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런 이 기계 특성 이런 데서 잘 관심이 없고 오직 드론을 띄워서 날리고 촬영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이 기계 특징 이런 건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매빅 미니3의 기계 특징이 어떤지 잘 모르거든. 근데 이 유튜브 보면은 아, 드론의 기계 특성까지 세세히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내가 감탄할 정도라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 미니3는 망원 기능이 없다고 난 봅니다. 망원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디지털 줌이에요. 디지털 줌. 이 디지털 줌이 뭐가 문제인 거 아니? 디지털 줌이라는 거는 화질에 손상이 가요. 화질이 나빠진다 이거죠. 디지털 망원이라는 건 화질이 나빠집니다. 근데 광학 줌은 디지털 줌과는 달리 망원으로 촬영해도 화질에 손상이 안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디지털 줌이 아닌 광학 줌이라 되는 거죠. 근데 이 미니3도 디지털 줌 기능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학 줌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이 광학 줌 기능이 있는 드론이 이 매빅 뭐 에어3 뭐 매빅 미니3 이런 겁니다. 근데 매빅 미니3 콤보는 한 330만 원 정도의 이 온라인 쇼핑몰에 나와 있더라고. 그렇게 고가요. 근데 그거보다 좀싼게 이제 매빅 에어3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광학 망원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건 광학 그 망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매빅 미니3를 이렇게 날리면서 드론 촬영을 하면 이 움직이는 동감이 덜합니다. 왜냐면은 이 드론을 고공에다 띄워가지고 이렇게 드론이 날아가면서 촬영을 하면 드론이 날아가면서 이 밑에 지상에 이걸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드론은 고공에서 떠서 날아가면서 촬영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움직이는 느낌이 덜해. 예. 동감이 덜하다 이거죠. 고공에 떨어서 날아가면 찍으니까 날아가는 이 속도감이 별로 안 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고공으로 띄우지 말고 고도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 고도를 낮춰가지고 띄워야 움직이는 동감이 많아진다 이거죠. 움직이는 동감이 이제 느낄 수 있다 그죠.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 고도를 낮춰서 이 찍다 보면은 충돌할 우려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센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 충돌 방지 센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센서를 너무 과신하면 안 되죠. 큰 물체, 산, 뭐 건물 이런 거큰 물체는 센서가 충분히 이 피해갑니다. 피해가고 또는 정지합니다. 가다가도. 근데 나뭇가지, 전선줄 이런 거는 이 센서가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고도를 낮춰서 비행을 하면 움직이는 그 감을 주긴 하는데 고도를 낮춰서 비행을 하다 보면은 이 나뭇가지, 전선줄 이런 데 걸릴 우려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충돌 방지 우려성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고도를 높이다 보면은 이 움직이는 동감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 망원 촬영을 할수 있는 광각 망원 촬영을 할수 있는 그런 비싼 고가의 드론을 날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망원으로 설정해 놓고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러면 고공에서 날려도
고궁에서 날려도 망원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감이 상당합니다. 그런 장점, 그거 딱 하나 장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이 드론을 날리면서 이렇게 찍은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이 동감이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풍경을 찍잖아요. 근데 이 날아가는 속도감이 이 보이는 이 동감은 상당히 멋있게 보여요. 근데 동감이 없는 거의 정체된 것과 이 제자리에서 찍은 것과 비슷한 동영상을 제자리에 서서 찍은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동영상은 별 감동이 안 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하지. 광각 망원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광각 망원 기능이 있는 드론은 그거 안 가지고 좋아요. 고공으로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진행하면서 찍어도 망원으로 찍으면 상당한 그 속도감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것도 또 이제 지금 녹화한 지가 16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에 관한 어록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인간은 콜레라와 같이 살수 없다. 공산주의자는 이제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콜레라와 같이 살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젠 천하 근본이 농사가 아니라 상업이다. 이것은 이제 1901년 4월 19일자 제국신문 논설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만이도 이런 그 상업화, 공업화가 부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이승만이도 이때 얘기한 겁니다. 이 농업만 해가지고는 부와 번영을 이룰 수가 없다. 농업국가. 농업국가로서만 살아가지고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선원들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눈이 멀고 팔이 부러져서 배를 움직일수록 이토록게 만들어 물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이 배의 선객들은 구조하는 일을 남에게 미뤄두고 무심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겠는가? 선객들은 남이 건져주기를 바라지 말고, 선원들에게 버려두지도 말고, 각자 자기 일로 생각하고 자기 힘을 다해야 한다. 우리 대한 삼천리 강산은 곧 2천만 생명을 싣고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이 몰아치는 큰 바다를 위로 나가는 배와 같다. 우리는 지금 당장 물에 빠져가는 배 안에 앉아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보아야 한다. 이거는 그 이승만의 저서, 독립정신이라는 저서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대한인민의 마음속에 독립이라는 두 글자가 없기 때문이다. 인민들이 마음속에 독립하려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가는 일이다. 이 독립정신이라는 저서에 나오는 글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구별할 수 있으니 하나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전국을 통틀어 양반은 1000분의 1도 못된다. 나머지 999%는 모두 양반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실로 나라에서는 1000분의 99는 다 잃어버리고 앉아있는 거나 시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고. 지금 이 시대에 노예의 풍습을 가진 나라는 대한과 천국밖에 없다. 슬프다. 대한의 형제들이여, 어찌하여 옛법에 익숙하여 내 나라 내 동포를 소나 말같이 대접하며 짐승처럼 사고 파는가? 미국 사람들은 저들과 생김새가 다른 흑인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동포끼리 전쟁까지 벌이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이 나라는 동포를 노예로 부림을 당연하게 여겨 노예법을 여태껏 폐지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이런 얘기도 이제 독립정신에서 나온 얘기고. 우리는 남의 집 종들인 남의 집 하인배를 낮고 천하게 여기는 부인과 여자들.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어린아이들을 다 한층 올려 생각해야 한다. 그들을 사람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람에게 속한 물건으로만 알던 모든 악습을 버리고 국법과 올바른 도리에 앞서서 그들을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대접하여 서로 서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국민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것도 독립정신에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모든 정치제도의 성패는 항상 그 나라 백성들의 수준에 달려있다. 굽어 자란 나뭇가지는 갑자기 펴지 못하고 앉아서만 자란 아이는 하루에 멀리 가지 못한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권리만 주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등한시한다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오히려 권리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말은 그겁니다. 개인의 권리가 중하냐, 공공의 권리가 중하냐. 이런 얘기인데, 개인의 권리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은 공공의 권리가 무너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권리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 공공의 권리가 무너지고, 공공의 권리가 무너지다 보면은 국가와 사회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공공의 권리나 이익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하는 근본 목적은 사람이 가진 지혜와 본성을 거울처럼 맑게 닦아 세상 만사를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게 하고 잘잘못과 우열을 가리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모두 배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배우는데 그치지 말고 실행하고 옮겨야 한다. 남들이 흉보고 욕하는 것을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형식적으로 하는 체에서는 소용이 없다.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헌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진실로 만국이 서로 통하여 한 집같이 섞여 살며 형제같이 사랑하여 정의가 친밀하면 풍속이 스스로 같아지고 인물, 언어, 문자까지도 다 한결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난 100년 동안의 세상이 변해온 것을 보면 오는 1100년에도 또 어떻게 변할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 때문이다. 재산을 나누면 근로 의욕이 꺾인다.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이런 그 신념을 이승만이는 갖고 있었던 것이지. 왜냐? 왜 공산주의가 실패하느냐? 재산을 서로 나누면 일하고자 하는 근로 의욕이 꺾인다. 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업가를 없애면 모든 국민이 근로 의욕이 충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국민이 눈만 뜨면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의욕이 충만할 때 국가가 발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생활비를 벌고 살아가야지. 이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가 자립해서 남한테 손 벌리지 말고 살아가지. 이런 그런 그 욕구가 충만할 때, 그런 때 나라가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가를 없애면, 기업가 재벌을 없애고자 재벌을 원수같이 알고 이러면은, 어떻게 발전이 오고 혁신이 이루어지겠는가?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반드시 배반당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는 이제 1923년 태평양 잡지, 공산당의 당부당 중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이야말로 일본의 야욕에, 이제 이거는 영문으로 이렇게 쓰여진 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이야말로 일본의 야욕에 바쳐진 첫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조명하는 것은 나의 오래된 수급이었다. 한국의 운명은 세계 자유인들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고, 한때 자유를 누리지만 지금 자유를 상실한 자들의 운명과도 분리될 수 없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어쩌면 우리 바람보다 일찍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이 일본을 패망시켜 섬안으로 밀어넣을 것이고, 태평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한국은 자유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고요한 아침의 땅으로 알려지게 되리라. 이거는 이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저서에 이런 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독립의 서광이 빛이 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준행하시오. 일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의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선만대의 자유를 기초로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은 2300만 동포여. 이것이 이제 1942년 6월 13일에 이승만이가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에 나와서 연설을 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관해서도 언젠간 내가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나도 예전에 그 어렸을 때 강원도 있을 때 이 단파 방송을 청취했다, 이런 단파 라디오를 청취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이 말이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냐면 성층권에다 전파를 쏜다고 했거든. 그게 잘못된 얘기고, 전리층, 성층권이라는 건 이 공기가 없는 층이라는 겁니다. 공기가 없는 층인 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없는 층이라는 건 결국 그 우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층권에다 전파를 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리층에다 전파를 쏘는 겁니다. 그러면 전리층에다 단파를, 구름 위에 이제 전리층이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전리층에다 전파를 쏘면은 그 전리층에서 전파를 반사시킨다는 겁니다. 저 지구 반대표 쪽에다, 그 먼 데다가 전파를 반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리층에다 전파를 쏜다는 것이죠. 이 전리층에다 전파를 쓰면 그렇게 전파가 장거리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너무 멀리서 오는 전파라 이 라디오를 수신해도 잡음이 상당히 많고 그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럽니다. 그래서 잡음도 많고 소리가 그렇게 커졌다 작아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청취를 못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미국의 소리가 단파로 그 청취하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 가지고 이 미국의 소리라는 VOA 방송이 유튜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 아주 음질 좋은 그런 소리로 들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 미국에서 방송하는 그 미국의 소리 방송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아주 음질 좋은 소리를 듣는다 이거죠. 유튜브로. 그러니까 뭐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발전한 거죠. 오늘은 공산당에 대한 나의 감상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공산당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주의에 대하여도 찬성함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대책을 세울 때 공산주의를 채용할 점이 많다. 이런 얘기죠. 이론상으로 공산주의는 그럴듯하다. 만일 이 주의를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 주의를 주의대로 전하면 나도 그들을 존경할 것이다. 만일 이 주의가 민주주의와 같이 세계 대중의 복리를 줄 만한 주의가 된다면 아무도 막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은 이제 1950년 10월 6.25 전쟁 때 평양을 탈환하고서 이제 평양에서 연설한 연설문이죠. 나는 내 신분의 권한으로서 전 반공포를 석방하도록 명령했다. 나는 이 조치를 단행함에 있어서 유엔군 당국 및 관계 당국과 전혀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이다. 나는 벌써부터 제네바 협정 및 인권 옹호의 제1지가에 반공포로들을 석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포로 석방을 단행하고 나서 심정을 토로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 모습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평화스럽습니까? 나는 반공포를 공산지옥으로 보내느냐, 광명이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근 일주일 동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번 조치를 감행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특사로 파견된
로버트슨 미 국무성 차관보가 휴전을 설득하러 이승만을 찾아갔을 때 창밖의 경무대 숲을 날고 있는 까치 한 쌍을 가리키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승만이가 기쁜 마음에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승만이가 자손만대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뻐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가지고도 또 이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뭐 불평등 조약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승만이가 미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6.25 때 가난했습니까?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했던 그 동방의 자꾸만 나라 대한민국이 그 대국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그 불평등 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한미 방위 조약을 미국과 체결했다는 것은 상당한 이승만의 성과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전쟁을 안 만나고 이렇게 평화롭게 평화를 구가하는 게 뭐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그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그 전쟁을 만나지 않고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었으면요.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참 경제 발전을 못 시키고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미국이 쏟아주는 비료에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가?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 자금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기술자를 양성해서 필요한 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해야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수 있다. 내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 측과 상의하여 반드시 비료 공장을 지어라. 비료 공장 건설안을 거부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산에 올라간 나무 한 토막이라도 베는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고 공포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지 말라. 나무를 한 토막이라도 베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엄벌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 뗄 것 없어 밥도 못 지어 먹을 형편인 국민들에게 나무를 베지 말라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오. 다른 뗄감을 만들어주고 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해야 국가의 영이 제대로 선 것이지. 나무를 떼지 않으면 당장 밥을 못 해먹는 그런 현실이 국민들의 현실인데 아무리 나무를 베지 말라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명령이 다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우선 국민들이 밥 해먹을 거 난방할 그런 거를 만들어 주고 나서 산에 나무를 베지 말라고 해야 그 명령이 먹혀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선 그 석탄을 열심히 캐가지고 석탄으로 밥을 짓고 난방을 하고 살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산에 나무를 베지 말도록 해야지 그 명령이 이렇게 먹혀 들어가지 국가의 명령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1957년경 정인욱 강원탄광 사장을 대한석탄공사 총재로 임명하면서 이제 이런 연설을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승만이가 또 어떤 그 얘기를 했냐면은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 부정을 보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부정을 보고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국민들이라는 건 그런 죽은 국민들이다. 죽은 백성들이다.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상당히 장하다. 이 장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했느냐면은 4.19 시위를 하다가, 4.19 시위를 하다가 이 학생들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그 학생들을 위문하면서, 위문하러 직접 이승만이가 병원에 찾아가서 그 위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부정을 보고서 항거하는 백성이 정말 진실된 백성이지, 부정을 보고선도 항거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4.19를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이승만이 한 얘기다. 그래서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3.15 정부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3.15 정부통령 선거라는 건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부통령 선거입니다. 부통령 선거에 이런 그 엄청난 부정이 이제 개입이 됐던 얘기죠. 그래서 1960년 4월 26일 대통령 하야 성명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위로받을 필요가 없다. 불의의 궐기한 백만 학도가 있고 정신이 살아있는 국민이신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이런 얘기는 이제 4.19 하야 후 4.19로 대통령을 내놓은 뒤에 망명 바로 전에 이화정에서 머무를 때 대만 장제스 총통이 보낸 위로 편지에 대한 답장을 이렇게 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놓고 이화장에 머무를 때, 대통령을 내놓고 평민으로서 이화장에 머무를 때 이제 장제스 중국 총통이 보낸 위로 편지에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는 그 대통령을 내놓은 데 대해서 위로받을 그런 필요가 없다. 나는 대통령을 내놓았어도 정말 기쁘다. 이렇게 위로, 그렇게 불의를 보고도 항구 못하는 국민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나라인가. 불의를 보고 일어날 줄 알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있기에 우리나라 미래는 밝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남겼단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승만이가 죽기 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이런 이제 기도를 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내려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무 몸이 늙었고 너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바라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초대 대통령 취임사가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초대 대통령 취임을 할 때,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귀국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제일 먼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을 때 국회에서 간선으로 이제 대한민국 제일 먼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을 때 취임사를 이제 얘기하는 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 대통령 취임사가 상당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39분을 경과했거든요. 이 초대 대통령 취임사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승만이에 관한 이 역사 페이지가 이승만에 관한 페이지가 상당합니다. 응? 이건 뭐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안 봐도 상관이 없겠어요.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응?
보기 싫으면 보지 말라. 궁금하면 한번 봐라. 보기 싫으나 보기 좋으나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다고 하죠. 보고 싶거나 안 보나 그건 여러분들 자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지만 구독을 눌러주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시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또 구독자 수가 조금 줄었더라고. 구독을 눌렀던 사람이 또 구독을 취소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줄었는데 언젠가도 내가 얘기지만 나는 유튜브를 하는 게 내가 뭐 유튜브에서 수익을 얻고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예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따르지 않는 그 스타일이고 사람이 붙질 않습니다. 내가 원래 사람이 붙질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유튜브도 구독자 수, 조회수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순수한 취미지 행위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게 뭐 어떤 걸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예 이 구독자 조회수를 아예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내가 굉장히 그 대한민국에서 아주 굉장히 그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었다. 이름난 점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굉장히 나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점을 쳐본 적이 있었다. 근데 그 점쟁이 하는 말이 당신은 그 사업이라는 걸 하지 말라. 사업 장사 이런 걸 하지 말라. 이 사주는 사람이 붙는 사주가 아니다. 이 사주에 사람이 붙는 사주라면은 장사나 사업을 권하겠는데 장사나 사업할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붙질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꼬박꼬박 이제 그 봉급만 받아먹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 그래요. 내가 뭐라도 사람이 별로 붙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뭐 찐팬이 뭐 추종자니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나는. 오로지 있다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만 있고. 이승열이 저 새끼 욕만 하는 사람이 있지, 나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유튜브를 얘기하는 게 순수한 취미로 하는 거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주말에는 유튜브를 열중하는 게또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실어증에 걸릴 정도라니까. 유튜브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 실어증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말을 못하는 실어증에 걸린다니까 내가. 그게 뭐냐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시토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제조업체 나가면 내가 일하는 제조업체는 한마디로 그 대한민국 청년들이 잘 원하지 않는 제조업체야. 한마디로 3D 업종이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나와 같이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뭐 외국인들 주로 외국인들하고 같이 일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한테 뭐 시시콜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말이 통한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공장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공장에서 얘기를 봐야 뻔할 뻔치 아니겠어요? 일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뭐 일할 때 관한 그런 얘기만 한 것이지 공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또라이. 얘기도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멍석을 깔아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장에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지. 얘기해봐야 뭐 일하는 얘기뿐이지. 도저히 입 벌릴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도 얘기를 할 가족이 없어. 독신이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수다 떨 사람이 없어. 공장에 나가도 수다 떨 사람이 없어. 그렇다니까. 사람이 입을 안 놀리고 입을 열지 않고 오래 있으면요. 입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냄새 방지용으로, 어?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 뭐 삼시세끼 이 음식 먹을 때마다 뭐 칫솔질 할 수도 없고, 칫솔질 하는 게 집에 와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 아침에나 하고, 저녁에 퇴근해 와서 저녁 때 하고 하루 두 번만 하거든. 근데 점심 먹고 나면 뭐, 응? 음식도 먹었지. 음식 먹은 지 오래 입을, 얘기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입 안에 이 공기가 안 통하면 입도 부패가 되고, 이래서 입이 이제 안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껌을 가지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입이 좀 텁텁하고 안 좋게 생각이 들 때 껌을 이제 씹는 거죠. 이 내가 은단도 먹어보고 했는데 은단도 좋지 않아. 이 자일리톨 껌 내가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광고하는 차원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자일리톨 껌이라고 해서 이 저 편의점에 가면 이 자일리톨 껌을 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일리 바둑알 모양이 흡사 바둑알 같은 사각형 바둑알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입에서 냄새가 나고 뭐 입이 텁텁하고 이럴 때는 그 자일리톨 껌을 꺼내서 질긍질긍 씹는 거예요. 그게 입에 상당히 청소가 되는 거예요. 입 냄새를 없애주고 입을 개운하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에 나가도 수다 떨 수가 없고, 집에 들어와도 수다 떨 가족도 없어. 진짜 실어증이 걸린다니까. 어? 그게 어찌 보면 그게 상당히고 안 좋은 얘기거든. 그래서 실어증에 탈피하고자 내가 유튜브를 한다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 어쩌다 다가오는 주말이 되면 이렇게 한 번에 40분씩 수다를 떨게 되니까 실어증에 걸릴 우려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동안 평일에 입을 꾹 닫고 살았던 그런 걸 해소도 되고, 이런 점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는 것이지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바라고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다 보면 조회수도 생기고 구독자 수도 생기고 한다, 거기에 따라서 또 수입도 생겨가면 아 금상첨화겠죠.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아 직장에서 돈 벌지, 주말에서 주말엔 또 유튜브를 해서 돈 벌지, 일거의 양도 꼭 먹고 알 먹고, 가르치고 도장치고, 가르치고 뭐 도랑치고 가재다 잡고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뭘 바라겠습니까? 유튜브에서 수입까지 얻는다면 정말 금상첨화죠.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수입까지는 바라볼 수가 없고, 적은 봉급이라도 아껴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유튜브는 단지 순수한 취미고 내가 실어증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튜브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입을 평일날에 꾹 입을 닫고 살았던 내 신세가 유튜브를 함으로써 이렇게 오랫동안 한 번 할 때 40분씩 떠들어대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할 때 40분씩 떠들어대면 두 번을 하잖아요. 80분이 돼. 80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시간 20분을 떠들어대는 거야. 에? 그러니 이게 대단한 수다거든. 그러니까 평일날에 얘기를 못하고 꾹 닫았던 입을 보상 심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수다를 떨다 보니까 48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의 페이지가 상당히 많은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자꾸 진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보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드론을 가지고 또 나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